이제 10장인데 한번 보세요. 재활 호용 질빈 호용 질빈이 낫냐오. 여기 호용 할때 호자는 좋아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 같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용기를 좋아하면서, 그죠? 용기를 좋아하면서 질빈, 여기 질자는 아플 질자가 아니라 미워할 질자예요. 미워할 질. 질빈, 빈자는 가난 빈자지요? 그럼 뭐야? 용기는 아주 늠름하게,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도 가난함을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난리를 일으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용기를 좋아하면서, 아니면 자기가 아주 뛰어난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가난을 너무너무 미워하다 보면 난리를 일으킨단 말이지. 남의 거다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지. 또, 인이 불인을 질지이심이. 사람으로서 불인, 어질지 못한 것을, 즉, 다른 사람이 어질지 못한 것을 질지이심. 이미 이자는 너무 이자야. 이런 때는 너무. 이심이라는 말은 너무 심하게 그런 뜻이죠. 그럼 뭐예요? 질지. 그것을 미워한다. 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어질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미워하다 보면 난리를 일으키게 되더라 이거지. 그럼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어진 사람이지. 남이 어질지 못한 것을 내가 용납도 해야 되는데 용납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거 미워하다 보면 난리를 일으킨단 말이지. 에이, 저놈들 싹 쓸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잔인해진단 말이지. 지금 시대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학급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꼭그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남의 거 뺏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 보면 분명히 자기 집이 이렇게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가난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남들이 좋은 물건 갖고 다니면 뺏고 싶고 훔쳐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 이거야. 그게 난리를 일으키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너무 곧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남을 용납을 못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한번 보세요. 호용이 불안분즉 필장난이요. 용기를 좋아하면서 불안분, 분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죠? 이럴 때 분자는 분수야, 분수. 나눌 뿐, 나뉠 뿐이 아니라 여기는 분수 분자야. 우리 분수를 되게 흔히 뭐라고 하죠? 팔자라고 하죠. 타고난 팔자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자기는 용기를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분수에 편안히 할 줄을 모르다 보면, 그럼 어때? 꼭 남의 거커 보이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남의 게더 좋아 보이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결국엔 그걸 뺏고 싶고 뒤집어 엎어서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이런 마음 같잖아.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난리를 일으키고, 지을 작자인데 난리를 짓는다, 즉 난리를 일으킨다 그 말이죠. 오, 거기 거성 써 있을 때는 이게 악하라기 아니라 미워할 오자랬지요? 오, 불인지인이, 불인지인, 즉 불인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미워해서 사지 무소용즉 사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어디서 지자는 지시대명사를 쓰인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소용즉, 용자는 무슨 용자입니까? 용납할 용자예요. 어? 본래는 명사를 쓸 때는 얼굴 용자잖아, 이게? 용모할 때는 얼굴 용자인데, 대체로 이럴 때 쓸 때는 용납할 용. 용납이 뭐예요?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무소용, 용납할 바가 없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미워해도 때로는 덮어둘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 에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걸. 이렇게 하고 덮어둘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걸 못하면 어떻게 꼭 그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가하고 싶지. 그럼 난리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필치란이니 반드시 난리를 이루게 되니, 이룰 치자지요. 난리를 이루게 되니. 이자지심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선악이 수수나 선하고 악한 것이 위에 있는 글자는 비록 숫자고 밑에 있는 글자는 다를 숫자지요. 우리 특수교육할 때 숫자야. 수가 특은 특별할 특, 수는 다를 숫자야. 특별히 다른 교육이 특수교육이야 실제는. 이 숫자 다를 숫자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은 악한 거고 한 사람은 너무 인자한 거잖아. 그러니까 선악이 비록 다르긴 하지만 연이나 그러나 기 생난즉 일려라. 그 난리를 일으키는 것은, 난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즉 난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일려라 한결같다. 두 사람 다 똑같다 이거지. 한번 읽겠습니다. 재활호용질비니 난야오이니 불인을 질지이심이 난야니라. 호용이 불안분즉 필장난이요. 오불인지니 사지 무소용즉 필치라니니 이자지심이 선악이 수수나 연이나 기생난즉 일야람.